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진지한 장르였었던 비극을 다루는데 희극은 또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가능하면 희극 작품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작품을 다루고 이어서 인간에게 특히 또 예술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런 말씀까지 드려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그 고대 대표적인 희극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은요, 기원전 5세기 우리가 전에 비극이 융성했던 이런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극과 더불어 희극도 같이 융성했습니다. 고대에는 그 아곤이라는 그 작가 아곤이라는 작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 아곤 그 작가 경연대회에 비극만 아니라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제 그런 그리스 시대 축제였는데 그 축제에 비극뿐만 아니라 희극도 그 경연대회 희극 몇 편, 비극 몇 편, 그 다음에 이제 풍자극 몇 편 이제 이런 그 함께 이렇게 그 출품을 해서 경연을 했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조로 기원전 5세기 이때 비극도 융성을 했지만 희극도 상당히 융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파네스는 바로 이제 기원전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그 아테네에서 살았습니다. 445년에서 385년. 그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비극으로 소포클레스를 다뤘는데 이제 소포클레스는 그러니까 고대 3대 비극 작가 가운데 소포클레스 그 가운데서도 오이디푸스 왕 이게 이제 비극의 전형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비극을 논의할 때 바로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 왕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이 심포지온, 이제 우리말로는 향연 이렇게 옮기는데요. 심포지온이라는 그 조서에서 그 고대 그리스 희극의 대표자가 아리스토파네스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비극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모두 44편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11편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 희극이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전에 비극은 무대의 주인공을 본받으려고 하는 계기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비극의 주인공은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고 인간의 품위와 위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어떤 최고의 그 인물감이고 그래서 그런 주인공을 본받게 하려는 이런 계기가 비극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희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극은 시대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비극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을 본받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중요시하고 뭐 이런 비극의 그런 구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희극은 그 반대의 계기들이 작용합니다.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감정이입을 해버리면 비판이 되지 않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되고 감정이입을 못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럼 거리를 두는 이런 방식 되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그 사람의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빠져들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웃음을 웃을 때 웃음에 그 영어의 웃음을 레프라고 하잖아요. 레프라고 하는데 레프는 웃음이지만 웃음은 상당 부분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시아버지가
엄격한 그런 우리 집안은 뭐 어떤 집안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새 며느리가 아니면 뭐 새로 들어온 사위가 그때 그 깔깔깔깔 웃는다는 것은 그 비웃음으로 들릴 수 있어서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희극의 그 속성이 웃음인데 그 대체적으로 강한 시대 비판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도 자기 작품에서 주로 아리스토파네스가 살았던 그 이 시기에 그 당시 이제 그리스의 그 인물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희극에 등장시켜서 웃음으로 조롱하고 그런 그 장면입니다. 어떤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시 시대적인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느냐 하면 바로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인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은 뭐냐하면 너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그 상식 이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렇게 그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네가 지금까지 뭐 그 관습적으로 전해져 들어온 이야기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뭐 국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이성적으로 차이를 내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틀린지 이것을 알아라 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 신화 시대, 우리 그리스의 그 신들을 우리가 믿고 있었고 그 신들의 말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 의심의 여지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그 소크라테스 이후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소크라테스의 이런 사상이 당시 이제 그리스의 귀족들에게는 불만스럽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이런 가치들을 지금 저 소크라테스 저 녀석이 와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옳은지 그런지 따져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당시 이제 그 귀족들 보수적인 이런 인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불편했던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런 이 소크라테스가 위험한 인물이다 저 녀석은 해서 이 구름이라는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를 비웃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쓰여지고 나서 이 작품이 그 쓰여진 게 있던데요. 423년인데 이로부터 한 24년 후에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희극의 속성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당시 그 그리스의 그 귀족들에게는 젊은이들의 교육을 망치는 선동가다. 그래서는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막 그 착한 우리 젊은이들 그 선동하고 아테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죽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작품이 이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이 작품은 기원전 423년에 쓰여져서 한 차례 이제 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본래 그리스 디오니소스 축제 때 이제 공연에 올려져서 3등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그 교육 방식,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그
개몽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교육 방식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를 비웃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이들을 놓고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불만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비웃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약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죽은 스승의 그 원을 풀기 위해서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만든 계기도 바로 이 작품입니다. 플라톤이 이제 아카데미, 서양에서 최초로 그 대학에 해당하는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그 계기가 이 작품이죠. 그 작품을 그 작품에는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스트랩시아데스가 있습니다. 스트랩시아데스인데, 이 사람은 시골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벌써 그 비극과는 주인공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오이디푸스를 봤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왕이잖아요. 왕자였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어떻게 되나요? 오이디푸스의 그 관계가, 그 엄마랑 결혼을 한 통에 관계를 따지기가 아주 애매해져 버리는데, 아무튼 안티고네도 공주였습니다. 왕이나 귀족이에요. 비극은. 그런데 시극에서는 그 주인공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평민들. 이 스트랩시아데스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스트랩시아데스는 자기보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작품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이제 그 여자 이름 여기 지금 나오지 않네요. 신분이 높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돈이 많은 여자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상당히 부자로 잘 살았는데, 작품이 시작될 무렵에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입니다. 페이디피데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특히 그 사행성, 뭐 그 경막 이런데, 뭐 그다음에 마차. 마차 좀 요즘도 자동차 비싼 거 사고 젊은 애들 그렇죠. 아무튼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말과 마차, 경마 이런데 돈을 많이 써서 집안이 이제 재산이 이제 다 파경 직전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빚장이들이 찾아옵니다. 빚독촉을 하기 위해서 빚 갚아라라고 찾아오는데, 그래서 스트랩시아데스는 이제 그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자꾸 그 돈은 없는데 지금 돈 받으러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빚장이들을, 그러니까 그 빚독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떨쳐버릴까, 돌려보낼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그 묘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이 운변술을 가르치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에 자기 아들을 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운변술은 이제 어떤 이제 고대의 이제 그 운변술, 전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소피스트 말씀을 제가 좀 드렸던가요? 소피스트들은 그 운변술을 가르치는,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이런 방식이 소피스트인데, 그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소크라테스를 당시 귀족들이 소피스트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됐고, 그 계기가 이 작품입니다. 그 계기가.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운변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빚장이가 이제 빚을 받으러
오는데 빚쟁이가 뭐 내 돈 빌려갔으니까 갚아, 이건 이제 올바른 주장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주장인데 그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는 그런 운변을 배우는 이제 이런 거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정론이 있고요. 정론은 올바른 주장이죠. 올바른 주장. 뭐 내 돈을 빌려갔으니까 갚아라, 이건 올바른 주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온갖 궤변을 가지고 이제 궤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운변을 통해서 뭔가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그 경영적 말을 돌려서 그 상대방의 주장을 이렇게 대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사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론을 가르치는 학원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뭔가 올바른 것을 배우도록 학원을 보내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잘못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학원에 보낸다는 것은 뭔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인데, 그 학원의 원장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카일레폰이 그 운변 학원의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그 학원의 이제 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원장으로 카일레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은 이제 그 정당한 주장에 맞서서 궤변을 가지고 그 정당한 주장을 배척하는 이런 소피스트적인 궤변론을 가르치는 이런 학원의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관객들에게 웃음을 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뭔가 그 잘못된 지식을 배우는 학원에 보내게 한다라는 이런.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 설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궤변론자로서 뭔가 틀린 주장을, 어떤 임기응변의 이런 틀린 주장을 내세우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아들이 그 점점 버릇이 더 나빠지고 거기서 그 잘못된 사론, 궤변을 배우게 하는데, 궤변은 배우지 않고 아주 그 점점 더 빚은 많아지고 빚쟁이들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시아데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직접 학원에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처음 시작 부분에 학원이 동굴 속에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고 거기에 그 학원의 원장인 소크라테스는 이 동굴에 그 학원이 있는데, 스승 그 소크라테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 흔들 뭐 이렇게 흔들 뭐라고 그런가 흔들 침대 같은 거, 침대가 아니라 그물 침대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학생들은 밑에 웅덩이를 높이 치켜들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설정도 굉장히 웃음을 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눈과 코로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엉덩이로는 그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지켜들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객들에게 웃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정이입은 주인공에게 빠져들므로써 주인공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데 기여하는 이런 희극은 웃음을 통해서 자꾸 그 무대 인물들에게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비판의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맥락들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하늘의 구름이야말로 게으른 자들의 신적인 힘이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개념들이 우리에게 변증법과 논리학을 가능케 한다라고 그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인용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여기에서 하늘의 구름이야말로, 하늘의 구름은 신화시대 쪽에 이제 이런 소재들이고, 이것은 지금 소크라테스가 게으른 자들의 그런 것들이고, 반면에 이제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이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하고 싶다라고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는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 학원이 이런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그런 그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고, 결국 이런 소크라테스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 아테네의 그 젊은이들은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그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자꾸 학원에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스트랩시아데스가 대신 들어갑니다. 대신 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스트랩시아데스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금방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또 이제 고등의 학문을 배우려면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문법을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다시 나서서 당신은 그만두고 아들을 데려보내라, 아들을 다시 보내라 해서 아들이 다시 이제 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거기 학원에 가서 정론과 사론을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올바른 주장을 어떻게 궤변으로 따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택으로 아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덕택으로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을 혼내서 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스트랩시아데스는 야,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학원에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어떤 잘못된 논리를 배우는 아들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아들의 이런 그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관객들에게는 그것을 끊임없이 웃음을 유발하게 이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올바른 것을 배워서 아버지가 가슴 뿌듯해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지만, 그 나쁜 길로 가는 건, 헛것만을 배우는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버지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하고, 그래서 무대의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식사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가 유리피데스는 나쁜 놈이니까 너 절대 유리피데스 글도 읽지 말고 유리피데스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자기는 유리피데스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둘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 녀석 왜 그 애비의 뺨을 때리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아들은 궤변으로 이미 궤변에 통달해 있는 이런 인물이라서 아버지에게 당신도 내가 어렸을 때 내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야 이마 그건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 너 교육을 시키려고 때린 거야 하니까
아들도 거기에 지지 않고 나도 아버지 잘 되라고 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희극은 웃음을 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을 시켰던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그런 비판, 어떤 비웃음, 웃음을 통한 비웃음 이런 것들을 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를 눈으로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였고 그래서 그 위험한 인물인 소크라테스를 비웃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괴변론자로 간주가 됐고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 위험한 존재로 이렇게 간주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극은 비극에 비해서 끊임없이 웃음을 야기하면서 그래서 밝고 명랑하고 익살적인 이런 연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 규정을 보다는 비극과는 달리 신분이 낮은 사람의 얽힌 이야기 신분 단순하게 신분 규정으로만 봐서 비극은 신분이 높은 왕과 귀족의 이야기라면 희극은 신분이 낮은 주로 이제 신분이 낮다고 해서 하인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인 계층들은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에 등장하지 않고 그냥 시민 계층입니다. 평민들, 평민들, 어떤 보통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극의 종류는 익살희극, 그다음에 풍자희극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익살희극은 그러니까 그 희극하고 비극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본다면 비극은 주인공이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극의 주인공분들 끝에 가면 몰락합니다. 죽거나 뭐 패배하거나 뭐 귀양가거나 근데 희극은 해피엔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물론 다 모든 희극에서 주인공이 다 행복한 결말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희극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웃음을 유발하는 밝고 명랑한 이런 연극인데 그래서 익살희극은 주인공의 구원이 가능한 이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의 구원을 통해서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풍자희극은 이제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익살희극에서는 긍정적인 주인공 에 대해서 주인공이 구원을 얻는 해피엔드일 거고 풍자희극은 그 반대로 부정적인 주인공이 처벌을 받는 이런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것들이 혼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섞여 있는 그 다음에 희극의 종류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격이극 상황극, 사회극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는데 성격희극은 대체적으로 희극성, 웃음의 본질이 등장인물의 성격에서 나타납니다. 성격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이랄지 아니면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허풍기가 과장하는 이런 경향이랄지 그런 식의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인해서 웃음을 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황 희극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시츄에이션에 의해서 어떤 상황, 예를 들면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 폭로되고 있어. 그런 상황에 의해서 웃음이 야기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희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 희극은 그 사회의 가치관들, 뭐 예를 들면 우리 동양이라면 삼가모륜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이랄지 예를 들면 사회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 규범 여기에서
웃음이 약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희극성을 야기하는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비극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희극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도덕공자 이런 인물들은 비극의 주인공은 되게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도덕공자, 완결무결한 이런 사람들이 파멸한다면 그것은 관객에게 두려움만을 안겨줄 뿐이지 영리를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극에서는 그런 도덕공자의 그런 지나친 도덕성이 비웃음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의 아주 너무 그 어떤 그 도덕공자 일체를 그 조그만 잘못도 저지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이 비웃음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덜 도덕적인 사람을 더 비웃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극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런 인물이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바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봉숭아 학당이라 할지, 요즘 저는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봉숭아 학당이라 할지 아니면 뭐 냉부 이야기라 할지, 되게 이런 인물들은 선한 인물들이죠. 악당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 선한 바보, 선량한 바보가 등장해서 그 악한 사람들의 봉숭아 학당 같은 게 그렇죠. 냉부 시리즈도 되게 그렇죠. 개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선한 바보들이 등장해서 악한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웃음을 야기하고, 그래서 악인들을 비웃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바보들 가운데는 또 악한 바보들도 있을 수 있죠. 아주 약한 심술궂은 바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혼합 형식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어립광배입니다. 어립광배. 두 형식의 혼합. 그래서 그 선한 바보와 악한 바보, 착한 바보와 아주 악마 같은 바보 사이를 오감으로써 관객에게 동정을 사기도 하고, 초소의 웃음을 사기도 하는, 그래서 어립광배의 모습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극과 희극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비극은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감이 적습니다. 거리감이 있을 수가 없죠. 거리가 생겨버리면 감정이입을 못하니까요. 근데 희극은 거리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의 사건을 이제 비웃어야 되니까 늘 감정이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감정이입을 할 때쯤 되면 웃음을 야기하게 함으로써 웃는 순간 빠져나오죠. 우리가 어떤 연속극을 볼 때 주인공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너무 슬프다, 저 주인공이 겪는 고통은 나의 고통이야, 이렇게 막 그 주인공이 울고 웃을 때 같이 막 따라서 하다가 갑자기 웃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뭐 미국 연속극처럼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등장한다든지 그럴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연속극이지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거리감이 이제 그런 특징입니다. 거리감. 이것은 희극이고, 몰입, 이것은 비극이고, 그 다음에 희극은 웃음이고, 웃음은 대부분 비웃음이고, 웃음과 비웃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극은 울음이고요. 그 다음에 무대와 관객 사이의 관계에서 본다면, 비극은 무대의 인물들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관객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무대의 그 인물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맹구 이야기, 맹구 시리즈를 봉숭아학당을 보듯이 희극에서는 무대의 그 인물들이 열등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무대 사건들을 이제 비판하고 웃고 빚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은 사실상 무대와 관객의 관계가 권위의 관계입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에 끊임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객들은. 그렇지만 희극은 평등한 아니면 관객이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때 비극이 많이 쓰여지고 어떤 때 희극이 많이 쓰여졌는지 이걸 조사를 해보면 비극은 이 어떤 권위적인 이런 사회에서 인간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있는 사회에서 비극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민주화된 이런 시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비극은 쓰여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도 슬픈 이야기는 많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 그렇지만 원래 비극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 비극의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나도 저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 인물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비극들은 존재하고 쓰여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정이입이 우리 시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슬픈 이야기들 많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연속국에서 제가 TV를 잘 보지 않아서 한 10년 전에 10년인가 한 20년인가 뭐 그 가을 영감가요? 젊은 그 아이들의 그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런 것들은 슬픈 이야기일 뿐이지 나도 저런 그 주인공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극은 언제 많이 쓰여지냐? 희극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희극들이 많이 보이는데 시대와 상관없이 희극은 어느 시대든지 많이 아까 비극이 쓰여졌던 그런 권위적인 이런 사회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들이 쓰여졌듯이 어느 시대에서든지 희극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 들어가기 전에 다음 그 파워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오늘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했다고도 하고 오늘 보면 또 그 아테네 그 델포이 신전에 기둥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원래 그 델피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구절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교육할 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라. 관습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이성적으로 검토해봐라 라는 맥락에서 그런 말을 또 쓰기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건데 하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물론 이제 델피의 신전이 조금 더 먼저 세워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때 이제 그 신전들이 그리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슷한 시기인데 델피의 신전에서 먼저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건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그 말을 델피의 신전에서 인용을 한 건지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많은 그 인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과연 셰익스피어가 한 사람이냐 또는 여러 사람이 어떤 공동체냐 논란이 있는데 현재 그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대학에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비극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이제 그 쓴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셰익스피어는 실존한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역사에서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듯이 그 이설로 셰익스피어는 그냥
호모도 그렇습니다. 호모도 호모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 호모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 당시 그냥 허구적인 그런 여러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이야기들을 호모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 허구적인 작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셰익스피어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런 한 사람이 쓰기에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은 이런 작품들을 썼고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의 그런 전기 가운데 한 10년간 전 이 학년에 말씀드렸듯이 10년간 정도는 거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다른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아마도 그 무렵에 이제 어떤 작가 서클에서 만든 그런 작품들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분, 25분 정도 조금 간단하게 웃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이 물론 인간은 웃음이 과연 의사소통의 일환이냐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겨드랑이를 이렇게 막 간지럽힌다랄지 하면 우리는 웃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겨드랑이나 발바닥을 아이들 발바닥 긁어주면 깔깔깔 웃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웃을 때 우리 그 머리 뇌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행복감을 느끼고 한다 해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 인문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웃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뇌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그러니까 뭐 인간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랑우탄 온숭이에서 이렇게 진화한다라는 이런 설들 상당히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웃음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웃음을 웃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웃음은 뭔가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일환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웃음을 관장하는 사람이 웃을 때 이제 뇌를 촬영을 해보면 여기 좌측 전두엽에 1인치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언어를 관장하는 그 우리 뇌의 언어 중추보다 더 일찍 발달했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인간이 어떤 때 웃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우월과 저열 사이. 그러니까 우월한 인간이 저열한 인간 이런 말을 쓰고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다, 낮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 이런 경우를 볼 때 인간은 웃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보다 어떤 회사의 그 상사 아니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예를 들면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깔깔깔 웃는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는 인간이 어떤 때 웃는지 이걸 지금 요약을 하면 그런 우열과 저열의 관계에서 웃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대와 결과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인간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열과 그 저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월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월성 이론. 그러니까 우월한 자가 자기보다 더 낮은 자를 보고 웃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웃음은 그러니까 여유의 표현입니다. 여유. 자기가 지금 막 당장 불안하고 이럴 때 웃을 수 없잖아요. 여유감의 표현이죠. 우리가
그 봉숭아학당, 냉구 이런 연속곡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하천에서도 웃긴다 하면서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는 기대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불일치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일치 이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기대보다 더 커져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결과가 기대보다 훨씬 더 높다든지 이런 식의 그 기대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 그 우월성 이론 이것을 문학에 적용했던 그 최초의 그런 사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이제 그 비극과 희극을 나눌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그 웃음의 속성으로 이렇게 간주했고 그다음에 비극은 그 반대로 울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극은 그 무대 사건들을 깔보고 이렇게 관객들이 우울하고 그래서 무대 사건들을 무대 인물들을 열등하게 아까 그 학원 원장이었던 소크라테스를 저 그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깔보고 저열하게 이렇게 바라볼 때 웃음이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오이디푸스 같이 그런 아주 그 품이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우리는 감탄을 하고 이럴 때는 그 눈물이 작용을 한다라는 이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철학에서 그런 식의 그 우월성 이론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홉스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홉스 그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특히 이제 데카르트는 그 웃음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언제 웃는지 거기에 그 주목을 해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은 그 웃는 자가 우월감을 느낄 때 웃음을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홉스 같은 이런 인물은 상대방의 실수나 결함을 바라볼 때 어떤 상대방의 실수나 결함, 잘못, 어떤 열등함을 내가 바라보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웃는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 불일치 이론은 그러니까 기대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데 인간이 웃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그 쇼펜하우어가 했던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쇼펜하우어의 그 웃음 이론은 웃음이라는 것은 기대와 실제 그러니까 실제는 결과가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이에 대비해서 찾을 수 있는데 큰 기대를 품었던 것이 실제로는 아주 초라할 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인간은 그 기대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웃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이런 웃음의 이론은 현대의 연극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쯤에 현대의 뭐 그 이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이런 부조리극 그런 것들 다음 주에 설명을 할 텐데 그 듀렌마트라는 이런 학자가 있는데 그 듀렌마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극을 탐험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영웅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웅인데 남극 탐험 같은 이런 일들은 보통의 사람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영웅은 이제 우리는 자기보다 더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 남극을 탐험하면서 이제 그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사람들이 열렬히 그 영웅을 환영을 하고 그런데 그 영웅이 그 목이 말라서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의 문이 자기 뒤에서 닫혀버림으로써 그 남극을 탐험했던 그 영웅이 냉장고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얼어 죽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간의 그런 그 남극을 탐험한 이런 영웅 그다음에 그 영웅의 죽음 그건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의 죽음이 너무나 우리가 고대 비극에서 봤던 것처럼 필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가 있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눈을 찌르는 이런 필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주 우연적인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죽는데 이것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낳는다. 방금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이 웃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웃음을 낳는다. 그래서 현대에 이것이 현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현대 인간은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우연한 이런 것들 어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품는 기대와는 다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희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그 존재 방식에 가장 걸맞는 연극은 현대의 우리 현대인의 삶에 가장 그 걸맞는 연극은 희비극일 수밖에 없다.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니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기에 주인공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짜라투스트라가 그 니체의 책에 보면 그 짜라투스트라의 본질이 크게 웃는 자입니다. 크게 웃는 자. 근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알고 있는 진리, 그 다음에 도덕, 도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아까 중세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은 비도덕이고 억제해야 되고 이런 부모를 존경하고 모독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고 이런 도덕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진리들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런데 니체는 이제 니체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짜라투스트라를 등장시켜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라는 거 이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면 그 기준도 바뀐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도 지배계층의 도덕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도덕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민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니체는 1880년에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시민사회 계층의 도덕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가치관에 맞는 것 이것이 도덕이고 언젠가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 기독교가 또 뭐 가치관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도덕도 바뀐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짜라투스트라가 웃음을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비판 시대에 대한 이런 비판 정신을 짜라투스트라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질서. 그래서 흔히 니체를 우리는 망치의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치,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가치관들, 도덕, 진리, 질서, 뭐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을 막 그 망치로 이렇게 두루 부수면서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전개하는데 웃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대 예술에 이제 웃음이 언제 사용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호머의 작품에 그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에 웃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호머의 폭소라고 얘기합니다. 호머의 폭소. 어떤 대목이냐 하면 대장장인 신 헤파이스토스가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의 신인데 전름날이에요. 헤파이스토스는. 그런데 그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좀 바람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는 그 아내 이름이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고 그런데 이 인물이 바람을 많이 피는데 여러 인물들 뭐 군신 아레스나 디오니소스나 헤르메스 포세이돈 같은 이런 인물들과 자꾸 그 바람을 피는데
그때 그 저 헤파이스토스가 그 바람핀 아내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그 이제 다른 남자랑 그 간통하는 그 장면에서 철제그물을 설치해서 그 두 남녀를 묶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들이 몰려들었고 지축을 흔드는 포세이돈의 헤르메스가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때 신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폭소. 그래서 그 똑같은 어떤 바람을 피는 이런 장면을 그 호모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에서는 신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묘사하는데 이 신들은 이런 그 바람 피는 그 이 아프로디테를 웃음으로 그냥 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오디세이는 다릅니다. 오디세이는 인간인데 오디세이는 그 트로이를 정벌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가 여러 명의 그 자기 그 군신들 자기 신하들과 바람을 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서 그 자기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자들 그 신하들을 모두 붙잡아서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신 그런 그 불륜을 바라본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그 처용가가 있죠. 처용가 서랍을 밝은 달에 밤이 들도록 놀다가 집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내 그 잠자리에 다리가 네 개더라. 두 개는 내 것인데 나머지 두 개는 누구냐 하면서 처용이 웃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그 신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웃음을 통해서 초연해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똑같은 이런 장면을 보고 오디세이는 잔인하게 그 복수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19세기 리얼리즘 작품에서 모바리 부인이나 아니면 그 안나 카레리나 같은 작품들 그래서 바람피는 안에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피는 어떤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들의 태도와 인간의 태도 인간의 태도는 그걸 꼭 복수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데 신들은 그것을 웃음으로 넘기는데 그때 그 웃음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초연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의 경우에 그럼 어떻겠느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웃었다라는 이런 대목들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 유일하게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웃음 가운데 하나가 사라의 웃음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이제 부부관계인데 그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늘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고요. 그건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웃을 수가 없는데 사라가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깔깔깔 웃고만 합니다. 왜 웃느냐 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 90살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이를 낳느냐라는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웃음이죠. 비웃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웃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신들의 이야기, 뭐 사라의 웃음, 그다음에 뭐 희극에서 웃음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비극이 보여주는 눈물과는 반대되는 이런 장르로 늘 어떤 그 어려운 현실을 초연해가는 이런 계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비웃음의 이런 계기가 된다든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다음 시간 주제는 현대 연극이네요. 그 유네스코의 그다음에 뭐 고도를 기다리며랄지 이제 그런 식의 인간의 어떤 뭔가 추구하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으로서 실존주의 철학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부조리 극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그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